자, 여기. 단돈 1,000원. 복 받은 거예요. 어, 잠깐.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책을 사야 돼. 뭐 이런 강매를. 오늘만 9,000원. 직원과 할인. 아니, 그리고 이 책을 잘 간직했다가 인생책으로 만들어요. 이 김보미 님의 이야기를. 자, 남만의 잔돈. 잔돈 받아가지고. 복 받은 거예요? 야, 영섭. 아니, 국장님. 자, 일로 와봐. 야, 너 보도 망신 그만시키고 좀 적당히 좀 해라. 아니, 이게 무슨 망신이야. MBS에 이 슈퍼스가 계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. 잔소리 말고 이거나 사. 아, 뭘 두 권이나 사. 하나 선물해. 아, 선물할 사람 없어. 나야, 나한테 선물해. 빨리 사. 이게 무슨 앵커야, 잡상인이야, 진짜. 진짜. 야, 야, 돈 줘! 네가 처먹은 초콜릿 값이야. 이 진짜 날간도? 봄이야. 너 이거 뭐야? 어떻게 내 얘기를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? 어차피 언니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언니 몸이야. 반은 내 거라고. 언니 돈이 많으니까 열 건 사. 얼마니? 9만 원. 카드 되니? 당연 되지. 100권. 100권? 할부해? 일시불. 사인. 영수증 없는데 괜찮아? 됐어. 집으로 보내줘. 그리고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. 나도 우리 애기 시나리오로 써서 내가 감독하고 주연하고 제작할 거니까. 이씨, 이현이가? 네. 그래? 그러면은 이 원작 책을 사서 계약해. 내가 아주 싸게 줄게. 어머, 넌 어쩜 이렇게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니? 어? 뭐? 싫어. 당연하지. 난 체인지도 이긴 여자라고. 이만큼 변했으면 됐지. 뭘 변... 아니지, 이거? 어? 아니야. 우리 아무 일도 없답니다.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.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모습? 이 책에서만 볼 수 있어. 오늘 직원과 할인! 피고, 최종 변론하세요. 민철아, 무조건 필요해야 된다.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된다. 인간은 조물주가 창조한 존재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. 저를 벌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뿐이시며 인간은 저를 벌할 수 없습니다. 윤철아! 재판장님, 제가 애미입니다. 우리 아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. 사람 되게요. 아닙니다! 오직 하늘만이 저를 벌할 수 있습니다!